최근 푸바오가 상상임신을 했다는 선수핀 발표가 있었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확실히 푸바오는 최근 숨도 헐떡이고 활동량도 적고 잘 먹지도 않았죠. 그 이유가 상상임신이라고 발표를 해서 다소 놀랍기도 하네요. 상상임신을 하게 되면 실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지만 그와 똑같은 호르몬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푸바오는 계속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있었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푸바오가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내실에서 번식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